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절대 기본. 네,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교사들을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교사들부터 양육을 하고자 해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다 같이 하나의 말씀으로서,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에는 너무 가치 있어요. 굳이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고, 이번 주로부터여서 목사님께서 여섯 가지의 주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우리 교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사실은 저는 이 은혜 할 때 제일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은혜라는 은혜. 발음 그렇게 응원부라는 응원부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보고 언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은혜가 아니고 은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절에 16절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개념은요, 중요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입에 탁 튀어나와야 돼요. 즉 이해를 해야 되고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이다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또한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 물어봤을 때 은혜가 뭐니? 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알았다고 이야기해.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말해봐? 라고 하면 말을 못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요.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 네, 마태복음 20장 1절. 예.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천국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천국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우주 끝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이 뭔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천국은 어디 있어? 심지어 이성과 이런 과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천국 자체를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땠다고요? 임하였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칠 때마다 드리는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고요? 이 자리에, 이곳에, 이 땅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거리의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천국은 여기 임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뭐와 같아? 이른 아침에 고도원에 나간 누구와 같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왜 포도원에 나갔죠? 포도원에 품꾼을 데려다가, 자, 이 박스를 보니까 또 마치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본문에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다고요. 편의점 주인이 알바를 썼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이른 아침부터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이른 아침은 6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그리고 12시에 일을 마쳐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시, 6시, 9시, 11시니까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죠. 이건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시간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해요. 3시는 몇 시? 9시. 6시는 6을 더하면 몇 시? 12시. 그리고 맨 마지막은 11시.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 오후 5시. 오후 5시에 포도원을 보낸 거예요. 이른 아침 몇 시? 아침 6시부터 포도원을 보냈어. 그래서 아침 6시에 포도원을 보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일당을 이야기해. 10만 원을 주겠다 이야기야. 오늘로 하루 이야기하면 일하면 10만 원 줄게. 기분 좋잖아요. 오와, 10만 원이야 일당. 최저 시급보다 높아. 10만 원이면 그쵸? 우리 송성희 집사님이, 네, 어쨌든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일당보다 많아요.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유, 뭐 땡 잡았네 그런 거야. 그런데 3시에 또 주인이 나가봐요. 9시에 나갔더니 저 일할게요 이런 거야. 좋아, 너도 그러면 일해. 그럼 너도 한 10만 원 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또 나가봤어요. 몇 시에? 12시에 또 나가니까 저 일할게요 이런 거예요. 좋아, 그럼 10만 원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계속 우리 뭔가 모순에 빠지지 않나요? 헷갈리지 않나요? 심지어 그러다가 오후 5시, 일을 몇 시에 마치는데? 6시에 마친단 말이야.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누군가가 저 일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 이놈이 말이야, 6시 마칠 건데 가버려 라고 한 것이잖아. 그래, 너도 그럼 일을 해야지. 어서 와서 너도 일을 해. 그리고 5시 온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고 6시가 되니까 얼마를 줬더라? 10만 원을 줬더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집주인의 마음이라. 그것이 뭐라? 그것이 천국이라. 그것이 뭐라? 그것이 은혜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살피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살피러 온 거예요. 이 홍대를 누비면서 살피러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사춘기가 되었고 네가 이성의 눈을 떴고 새벽 4시가 되어가지고 클럽에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놈을 내가 붙들 수 있는지 새벽 5시에도 클럽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러고 있느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이야기. 어떻게 종일토록 니네들이 갈 길을 몰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러고 하니 새벽 4시까지 놀든 클럽에 놀았던 걔가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이르되, 주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새벽 4시 온 애가,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요 떨어졌고요. 우리 부모님 나를 무시하고 있고요. 왜 나를 낳았는지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있고요. 제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도 쓸모있는 자니라. 너도 귀한 자니라. 너도 가서 일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든 마지막에 온 자든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마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찍 온 자보다도 오후 5시 온 자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제일 약한 자, 나는 쓸모없는 자야, 공부도 못하는 놈이야,
버림받은 인생이야, 거절받은 인생이야. 그런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쓸모있는 인생으로 여기는 것이 은혜요 주인의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집주인의 마음인데 이 세상에는 누가 개입했죠?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흑암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홍대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마귀와 사탄의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귀의 싸움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내 따뜻한 하나님 주신 그 귀에 고귀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20장 10절.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어떻게 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헷갈리지 않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자, 이걸 한번 생략, 축약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읽었던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나한테도 동일하게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서 얘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지엄열매는 도토리 같은 콩과 식물이거든요. 그거조차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달라하니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갈 데가 없었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돌아왔네요. 새벽 4시가 되었든 5시가 되었든 6시가 되었든 돌아오면 됩니다. 부모는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여러분과 부모의 마음이 갈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아닙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는 품꾼입니다. 품꾼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이놈이 돌아왔구나.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왔구나.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그 아들을 달려 품꾼이 아니라 아들아 돌아왔구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4천년 동안 유태인의 그 배신과 하나님의 의심적인가 그 인간의 처절한 타락과 그 어마어마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아들의 죄는 용서하는 자로 인하여서만 죄를 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죄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누구? 용서하는 자로 인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나요? 바로 나를 품삯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품삯으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품삯에 불과해 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한데 마다들이 돌아와요. 마다들이 돌아와서 밭에 있다가 돌아와. 하루는 일을 한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거야. 풍악과.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도. 이게 뭐지? 우리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는데? 돌아와 봤더니 누가?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뭐 합니까? 노하여. 동생이 돌아왔는데 뭘 하고 있죠?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른 아침에 온 자라야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라. 다 너의 것이라.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 즉 아침부터 일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집주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밭에 일한 맏아들이라 해서 그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온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돌아온 자 그 아들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곳이죠. 우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공로를 따지게 되면 누가 뭐 잘했네 못했네 라고 따지면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보통 수련회 때 많이 이루어져요. 수련회 때. 보통 수련회 때 되게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수련회 때 준비한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게 되면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운해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수련회는 준비한 만큼만 그것 자체로도 얻은 것이에요. 그것 자체로도 성장한 것이에요. 큰 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결론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이야기하고 부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도를 안 해왔으면 좋겠어요. 왜?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 거절감을 얻은 사람들. 제가 이 용어를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집중을 더 시켜요. 졸못이랄지라도. 예?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죠?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존자리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부흥한다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가는 것이 오히려 부흥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부흥이 안 된다든지 우리 청소년부도 지금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을 했는데 이 청소년부가 만약 이러다가 부흥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 예를 들어 교사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아 우리 반이 안 되는 애가 누구 때문에 안 돼. 얘만 없었으면 잘 될 것 같아. 그 때문에 부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냐고. 네가 왜 판단하느냐고. 내가 얘 때문이라고. 얘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왜 네가 판단하느냐고.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은 넷이 온 자든 다섯이 온 자든 누구든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의미.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라는 것도 교회로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죠. 복음이 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지막 결론, 교회 안에서 전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전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온전히 이해하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지난주에 뭐 선생님으로부터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죽었대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한강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나 수영할 수 있어 그냥 갔다 올게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뉴스에 의하면은 뭐 한강이 이렇게 돌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술도 조금 마셨던 것 같고 결국 미끄러지면서 들어가고 난 다음 친구가 못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와 운명을 달리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 어떤 아이의 이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위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뭐냐면 만약에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주님이라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라도 전했다면 설사 걔가 육신의 죽음은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친구를 안타까워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what is, 한번 화면 한번 봅시다. What is church?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와라, 부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모여들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을 홀로 두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그 무리를 홀로 두고 십자가로, 그 영광을 홀로 두고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은혜가 뭔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5시에 온 자든 이른 아침에 온 자든 누구든 오직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단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나무는 그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사람의 뿌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내려가야 되느냐? 사람의 뿌리는 내려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나무는 땅의 뿌리를 내려 그 양분을 흡수해야 되지만 사람의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흡수해야만 인간의 존재를 깨달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은혜 결론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주인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모든 자에게 오직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